지금 단식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재명 의원님의 하반기 운세가 좀 어때요, 이분이? 나는 왜 단식을 해야 될 이유가 모르겠어. 자기 뭔가 뜻과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, 이분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, 자꾸. 응? 자기를 지지해달라는 앞날을 보는 것 같아. 이분이 단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, 선생님 봤을 때? 자기를 자꾸 뭔가는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. 그 벌떼같이 지금 달라들거든. 얘가 없어져야, 이분이 없어져야 뭔가는 자기 세력이 높아지니까 찍어내리는 거지, 지금. 버틴다고밖에 안 돼. 악만 남았다 그래, 악만. 응? 두고 봐라. 기필코 내가 되겠다라는 게 있거든, 지금. 뭐 구속된다,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잖아요. 저분은 구속돼도 나와. 나올 수밖에 없어. 몰라, 자기 카드가 있대. 치워놓으려고 계속 지금 한 세 번 앞으로 더 있을 거야. 이분은 계속 치고 가기 때문에 궁지에 몬 쥐지.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? 아, 대통령은 될 수 있죠. 그러니까 운으로 보면 이분도 있어. 버텨주면 움직여지지만 그 고비를 넘기냐 못 넘기냐. 근데 좋지는 않아, 솔직한 얘기로.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? 그렇죠. 가능성이 많다. 많다.